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를 제작한 회사이자 로지의 소속사 로커스X의 대표 백승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지는 가상공간에서 태어난 3D로 만든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워낙 다양하게 본인의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패션, 환경 이런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광고 모델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로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마케팅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해외 마케팅 트렌드 자체가 패션부터 시작해서 버추얼 휴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타임즈에도 보면은 뭐 전 세계 25인 안에 드는 영향력 있는 인물에 릴 미켈라라는 버추얼 휴먼이 들어갔고 해서 아 이런 부분이 국내에도 반드시 도입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2025년도까지 버추얼 휴먼 시장이 굉장히 커져간다는 얘기를 듣고 국내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시작해보자라는 계기로 해서 우선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로지는요, 그 성이 오치인데 사람들 많이 로지로만 알고 있는데 순수 한국말인 오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10월달이 되면 한글날에 맞춰서 로지 이름이 더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내를 대표하는 버추얼 휴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한국말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로지라는 이름을 작명을 했습니다. 처음 세계관 자체도 저희는 뭐 로지가 영원한 22살로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의 22살 MZ세대에 맞는 정확히 저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누구보다도 공정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22살의 그 지금 사는 세대의 청년들을 좀 대표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지는 처음에 세계관하고 이제 얼굴을 만든 게 지금 시간이 걸렸는데 얼굴은 저희가 뭐 무작정 아름답고 예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만 잡지 말고 국내외 유명한 셀럽들의 얼굴을 좀 분석을 많이 했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는 자신을 꾸미기보다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어서 업무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들을 내는 걸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로지에 지금 있는 주근깨 자체도 요즘에 그 MZ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결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자신의 또 매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개성을 드러날 수 있는 외모로 좀 생각하고 로지의 얼굴이 탄생이 됐습니다. 저는 로지가 가장 지금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국내 최초 버추얼 인플루언서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로지 이후에 국내에 약 150명의 버추얼 휴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로지가 가장 처음이라는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지 얼굴을 만들 때 블렌드 쉐입이라 그래서 3D 모델을 만들 때는 약 54가지의 얼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난 얼굴, 무표정한 거, 그리고 즐거운 거, 슬픈 거 이렇게 다양하게 약 54가지의 얼굴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쓰는데요. 저희는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슬픔과 그 화남의 중간에 인비틴을 쭉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로지 얼굴들은 지금 800여 개의 얼굴 블렌드 쉐입으로 좀 되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표정들이 지금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일일이 800여 개를 만들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표정과 표정 사이에 있는 얼굴들을 쭉 뽑아내서 만든 게 인공지능 기능을 썼고요. 그 두 번째는 그 국내 최고의 AI 회사라고 불릴 수 있는 네이버 클로바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로지의 목소리를 그 AI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TS를 통해서 저희 로지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TTS로 해서 광고나 이런 어떤 인사말, 이런 인터뷰에서 로지의 목소리를 AI로 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그 인공지능 들어간 거는 최근에 저희가 그 세계적 그래픽 기업인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요. 보이스만 가지고 다시 로지의 3D 입모양을 연출할 수 있고요. 이게 오디오 투 보이스라는 그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의 기술인데요. 그걸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이스 투 제스처라 그래서 목소리만 가지고 로지의 움직임이 그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엔비디아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발표할 때 아마 로지의 모습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전공 자체가 3D 쪽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지금 20년 동안 했어가지고 모든 분야가 꼭 저는 마케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다도 저는 오히려 마케팅에 초점을 둬서 이 로지를 런칭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로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지금 자신들의 버추얼 휴먼들을 더 많이 못 내세운 거는 마케팅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케팅을 한 게 더 크게 산업을 키운 효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지의 마케팅에 대한 성공 자체도 기술력보다는 오히려 마케팅에 좀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업을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래는 이쪽 3D 분야가 마케팅을 활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버추얼 휴먼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최초의 개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야들도 이제 점차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공을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 분야일수록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체에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저는 그 인공지능이 반드시 뭘 시켜서 스스로 알아서 생각한다기보다도 어떤 기술력의 향상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3D 분야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쪽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한다가 아니라 좋아진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선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자체를 R&D를 하는 건 아니고요. AI 목소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버추얼 휴먼 분야에 쓰였던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했던 거를 저희는 이제 버추얼 휴먼을 하다 보니까는 아, 저 좋은 기술이 여기에 들어오면 더 우리가 더 좋아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희가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들의 장점들을 뽑아가지고요. 저희 거화 시키는 일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모회사가 지금 로커스라는 3D 전문 기업입니다. 본사에 지금 훌륭한 3D 재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분야 자체가 버추얼 휴먼 쪽을 좀 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오디오만 가지고도 3D가 움직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아서 버추얼 휴먼뿐만 아니라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그렇고 댓글 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학습 지식하는 것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지 자체가 휴먼으로서의 어떤 도입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성장기의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의 역할을 지금 해서 관심을 끌었다면은 이제는 사람이 못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하늘 위를 걷는다든지 바닷속에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버추얼만이 가능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하고 유익한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게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고요. 그게 로지의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지가 지금 패션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버추얼 패션을 많은 실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배출량도 좋게 만들고요. 로지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어떤 버추얼 의류를 통해서 버려지는 옷들이 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다 보니까는 이쪽 사업 영역 자체가 저는 좀 더 많은 버추얼 휴먼들이 나와서 커진다면은 저는 버추얼 휴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해서 아직은 뭐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버추얼 휴먼들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버추얼 휴먼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로지도 처음에 탄생하기 전부터 영국의 최초의 디지털 슈퍼 모델인 슈두하고 지금 콜라보 화보를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추얼 간의 협업은 뭐 예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존의 휴먼의 일자리들은 항상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건 지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휴먼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개념보다도 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훨씬 더 순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휴먼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는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저는 유니크한 그런 재미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뭐 사람과 버추얼 휴먼이 다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을 절대로 기술로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개념에서 로지를 저희 소속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로지보다 더 잘 만들고 아무리 로지보다 예쁘게 만든다고 해도 그거 버추얼 휴먼만으로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유니크한 컨텐츠를 만들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지 뭐 이런 분야들이 다 발전될 것 같고 지금 만드시려는 휴먼 자체도 세계관도 확장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로지가 해왔던 길을 걷거나 사람이 하는 일을 단순히 따라만 한다면은 저는 뭐 수많은 버추얼 중에 계속 원 오브 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온리원의 길을 좀 계속 찾을 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특정 분야라기보다도 이 기본적으로 그냥 그 마케팅에 관심이 많거나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한쪽 분야보다도 상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분야라면 저는 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로지의 MBTI는 무엇인가요? 로지 아빠신데 로지가 대표님과 닮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로지 MBTI는 ENFP입니다. 그래서 재기발랄 활동가라고 저희가 그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설정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자유분방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닮은 점은 제가 ESTP인데요. 저랑은 상극으로 이렇게 MBTI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닮은 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오히려 더 닮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금 민감한데 로지가 올해까지 번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그 작년에 처음 로지가 나왔을 때 저희가 한 7월부터 로지가 작년 7월부터 로지가 좀 그 CF에서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한 10억 이상 좀 7월 이후부터 한 10억 이상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거의 약 두 배 정도 목표로 지금 로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로커스 X에 소녀 가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로지 말고 또 소속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들 몫까지 지금 로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닮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도 가능한가요? 호호까지 쓰셨는데 그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가장 쉬운 게 있는 사람 그대로 3D 스캐닝 받아서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로지처럼 없는 얼굴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가장 쉽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저희가 닮은 인플루언서 똑같은 인플루언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항상 또 뽀샵 하는 것처럼 눈도 크게 달라고 항상 이런 요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드신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저희 로커스X에 소속되어 있는 버추얼 휴먼이 지금 호건 헤이디라는 버추얼 패밀리가 있고요. 그리고 루이드라는 또 그 친구가 있고요. 로지가 있고 연말에 세 명이 더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장녀인 로지한테 가장 크게 애착이 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 회사의 수익을 많이 안겨다 주기 때문에 로지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이제 로지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가 기억나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그 버추얼 휴먼이라고 밝히지 않을 때 그 로지가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때부터 로지를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질문 중에서 인스타 게시물에서 반응이 좋은 거는 그 연예인들하고 좀 같이 콜라보 사진을 찍을 때 좀 좋았고요. 그래서 배우 아이린 씨하고 협업을 한 게 저희가 액추얼과 버추얼의 만남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같이 휴먼하고 그 작업한 콜라보였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그 팔로워들도 반응이 좋고요. 저희 쪽에서도 크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대표님의 세프 2022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엉뚱한 상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지만은 다른 쪽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줘야 자신만의 분야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버추어 휴먼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질문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